스피커 엣지 교체 방법 소형 4인치 간단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작업 전, 작업 후 상태가 되겠고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만 작업 손재주가 조금은 필요하고 노하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수리에 대한 책임은 작업자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고가 스피커와 유닛은 전문 수리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중형 10인치 작업 풀 버전이라 이때는 유튜브 정리도 못했고 편집도 못했는데 이때 리뷰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또 디테일이 좀 더, 오히려 더 담겨 있어요. 시작을 해보면은 엣지 구입부터 해야 되겠죠? 네이버에서 스피커 엣지를 검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사이즈가 다양하고 좀 고무 소재 이런 것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스피커 엣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닛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사부터 분리를 하시고요. 나사를 풀때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가급적 수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의 마모 이런 것들이 아마추어가 이렇게 열어본 것들은 티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판매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완벽하게 풀어내는 방법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저렇게 단자 처리가 된건 그냥 쭉 뽑으시면 됩니다. 삭은 엣지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테두리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제거해 줄게요. 얇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뜯어줍니다. 본딩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가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가두리 테두리 빼냈고요. 여기에 붙은 엣지라든가 이물질 같은 것들도 가급적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밑작업이 오히려 가장 힘들어요. 귀찮다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달까요? 그래서 수리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밑작업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수리점들, 한국 수리점들의 노고가 상당히 있고 그분들의 노하우는 제가 지금 드리는 영상보다 훨씬 더 대단하거든요. 완벽하게 해줄 수 있고 그것이 오랫동안 쓸수 있게 또 특이한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력들은 이 영상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제가 자가 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수리점 분들에 대한 한국 수리점 분들 애쓰시는 부분 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만 빼가지고 택배든 직접 전달해 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갈수 있는 범위만큼 깨끗하게 제거를 하셔야 새로 접착한 엣지가 빠르게 삭지 않고 오랫동안 쓰실 수 있다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거 작업에서 오히려 스피커를 손상시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지금 엣지가 없는 상태로 코일이 다른 보빈의 사이드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하셔야 되고요. 제가 흔들어서 뒤집어서 했지만 저것도 천천히 한 거예요. 빨리 감은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닿지 않으면서 코일의 손상이 없도록 또 수평이 센터 중심축이 틀어지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깨끗하게 중간중간에 좀 저런 제가 집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도 해가면서 한 곳에서 오염된 부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비닐봉지나 신문지 같은 걸 대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새 엣지를 한번 맞춰봅니다. 새로 구입한 엣지가 이 작업에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하셔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기종에 따라서 미세하게 딱 들어맞는 경우도 있고 살짝 작거나 살짝 클 수가 있거든요. 이 사이즈가 약간 천차만별이니까 요 정도는 살짝 컸어요. 그렇지만 아주 무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눈으로 봤을 때 새들이 엣지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제외하면 이 정도는 잘라낸다거나 다른 거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접착은 저는 돼지표 본드를 썼는데요. 아까 네이버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스피커 본딩, 엣지 본딩이나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전용 약품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본드를. 근데 돼지표로도 충분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잘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빨리 마르기 때문에 숙련자는 돼지표 본드로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고 숙련되지 않았다면 전용 엣지 혹은 고가품은 전용 본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돌아가면서 균일한 양이 도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안쪽으로도 이 콘지 쪽에도 본딩이 돼야 되는데 이쪽이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바르면서도 도포 양이 있게 만들면서 스피커의 센터 중심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정도의 힘만을 주면서 붙여셔야 되고, 그것을 얇게 펌하라는 거나 이런 다양한 작업에 아이스크림 하나 드셔주세요. 힘드니까 여기서 그러신 다음에 이걸로 살살 펴바르면 아주 약한 힘만 쓰고 있습니다. 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는 스피커 엣지까지도 저는 발라줍니다. 양쪽을 바르게 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접착되어서 20년, 30년 동안 웬만해서는 엣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바르게 되면 작업이 훨씬 편해요. 수정이 가능한데 양쪽으로 바르시면 사실상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연습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쪽만으로 한번 작업해 보시고, 두 번째 유닛은 거의 두 개에 두 번을 작업하실 건데 두 번째에서 두 번 양쪽 엣지와 스피커 쪽 두 번 다 본딩을 하시면 수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접착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다 편하신 방법 추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발랐어요. 이제 새 엣지를 접착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의 작업이. 네, 아까 최초에 대봤을 때 그 느낌 그대로로 붙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이 부분의 작업이 잘못되면 센터가 맞지 않게 되어서 한쪽으로 사각사각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사각사각 거리는 느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완전히 누르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이 너무 큰 세기로 누르면 안 되고 가운데 쪽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부드럽게 한번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손의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살짝 눌러줘가면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균일하게 누를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을 쓰셔도 되고 다른 헤라와 같은 도구를 쓰셔도 되는데 날카롭지 않은 걸 꼭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꼼꼼하게 눌러줘서 양쪽 다 접착제를 발랐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붙을 수 있도록 이 최초에 이게 시간이 지나야 본드가 붙잖아요. 그때까지 다양한 눌러주면서 다시 재확인하고 눌러주면서 또 접착시켜주고 이 과정을 입문자분일수록 오랜 시간을 좀 더워주세요. 5분씩 한다든가. 그래서 접착이 더 강해질 때마다 눌러주면서 혹시 모를 센터 이탈을 막아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엣지가 세고 가도 센터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많이 말랐을 때는 조금 더 깊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한쪽만 누르면 안 돼요. 양쪽 다 누르거나 센터 쪽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 힘이 너무 세서는 안 됩니다. 자, 아까 나왔던 이 엣지를 보호하는 스피커 유닛을 보호하는 테두리 부분도 없는 기종은 있고 어느 기종은 없기 때문에 없는 기종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저는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작업을 해주겠고요. 두고서 다 말랐을 때쯤에 이제 요 부분까지도 올려줘서 센터에 엣지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확한 위치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었고 펌핑 확인을 여러모로 확실히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재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재장착을 해주시고 다시 끊는 거 역순인데 이 단자대가 부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휘어서 벤치로 펴주면서 다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사까지 다시 조여주고요. 자, 이제 저는 재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완벽한 재생이 됐고요. 가급적 큰 볼륨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따라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디오 생활이 보다 쉽고 즐겁고 오디오에 대한 구조나 이해가 더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